그러신 것 같아.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는 안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이렇게 이제 성경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 이분들이 참으로 복된 노년을 사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분들과 같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복된 노년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몬과 안나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에게도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살아서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아직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못 만났어요 아직. 그래, 아, 우리가 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년이 되었는데도 그분들이 아직까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낳은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이 많도록 영혼을 보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영혼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준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그냥 간단히 점심도 공주라든지 보니까 주에 만탄 점심 먹기 전에 또 만찬식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은 이렇게 정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도 하고 이런 순서를 갖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이 참으로 복된 노년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기증한 것이 있어요. 그 시몬에 하면 노년이 보존되어질 때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분들은요, 성전에 출입하는 일을 계속하시면 주야로 금식하며, 아, 이게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그런데 주야로 금식한 이 안나의 모습, 또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을 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므온도 그냥 침대에 꾸리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 출입이 계속되어지는 건강이 이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건강의 축복.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복받게 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목사님들은 건강도 보장하시고 또 끝까지 영권도 지키시고 또 사랑에도 충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으로 복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성 나오셔서 피아노도 치시고 또 목사 대장 되시는 분들 사회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 건강한 모습에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